잃어버린 자. 신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그 똑똑지 못해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참 잃어버렸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잃어버렸다. 그럼 참 하나님이 무능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잃어버렸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치매가 걸렸는지 잃어버리고는 치매 걸린 사람도 그러잖아요. 잊어버리고는 맨날 찾다가 몰린다 봐. 그렇죠? 그러면서 혹시 또 찾으면 어떻게? 또 숨겨놨다가 또 잊어버려. 또 찾고 그렇죠. 자, 누가복음 15장에를 보시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하면 잃으면 자 누가 잃어요 양을 목자가 잃지요 그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맨날 잃다가 불리다 그렇죠 자, 잃다가 그것을 하나를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잃은 양을 어떻게 그냥 팽개치지 않고 찾아요. 어떻게 찾아? 찾도록 찾는데. 아시겠죠? 자, 또 찾은 즉, 어떻게? 즐거워, 어깨, 메고.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잔치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그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잃은 자이고, 잃으면 찾도록 찾아가지고, 찾으면 너무 행복해 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 여러분, 이 양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잃을 수가 없대요. 양은 어리버리 해가지고, 겁도 많고, 그래서 지 혼자서 어디로 도망간다든가 이런 걸 할 줄 모른대. 그래서 목자가 가는 대로 어떻게?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꼭 그 중에 양이 한 100마리 정도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 정도가 꼭 꼴통이 나온대요. 나와가지고, 이 녀석들은 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돌연변이다. 저놈은 참 별난 놈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제일 고생하는 게 이 꼴통들 때문이거든요. 나머지 애들 말 잘 듣고 잘 하는데 꼭 이 꼴통들 아마 꼴통들이 있어. 그렇죠, 있죠. 꼴통들.
근데 알고 보면 선생님도 꼴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 그래서 그 이 영어권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꼴통들을 일컬어 양들은 다 하얗거든. 흰색인데 이런 거. 네, 흰색인데 그 양 까만 양 없어요. 그런데 그런 꼴통을 까만 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black sheep이라고 부릅니다. black sheep. 그만큼 특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꼴통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실은 우리를 비유한 말입니다.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착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그 우리만 뭐예요? 조건적 사랑으로 설득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목자는 한 마리라도 어떻게 잃어버리면 찾아요. 근데 이제 그 양이라는 건 잃어버리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이 꼴통이 도망을 간대. 근데 순한 양들은 그 꼴통이 같이 도망가서 그래도 잘 안 간대요.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양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실제로 여기는 양 얘기지만은 실제로 이 잃어버린 양이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흔히 잘 아시는 돌아온 당자 이야기다 이거예요. 자, 이 당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당자를 잃어요. 당자가 도망가요. 당자가 도망갑니다. 예, 네. 당자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예, 네. 재산 내놓으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그런 놈한테 재산을 줘요. 주면 이 둘째 놈이 재산을 다 타가지고 아버지 몰래 도망가 버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털어먹고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 돌아온 놈을 보고 뭐라 그러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잃지 않았어. 그 자식 둘째 놈이 뭐요? 도망갔어요. 아버지는 도망가는 거 싫었지. 근데 그 얘기에서 사실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 도망간 당자를 주인공으로 삼고 얘기를 하는데, 도망간 당자를 주인공으로 초점을 맞추면 이 얘기의 핵심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예, 네, 아버지가. 그, 여러분, 아버지가 싱싱하게 졌는데 유산 내놓으라. 안 줘야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 줍니다.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 놈은 도망가가지고 빈털터리가 돼 거지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밥을 어디서 얻어먹어야 내가 죽지를 않을 텐데, 이게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가 돌아가도 아버지가 이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줬어. 그래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여전히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가 밥을 공짜로는 안 주겠지?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어떻게 밥을 얻어먹어? 아버지한테 밥을 얻어먹으려면 그 밥값에 해당하는 일을 해야지. 그럼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머슴으로 들어가야 밥을 얻어먹지 않겠냐.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 돌아서 폼 잡고 이제 머슴으로 해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들로 받아버려. 응? 응. 그게 어떻게 나타나? 어. 가락지를 탁 키워주네. 반지를. 그 반지가 뭐예요? 반지는 어느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게. 이 반지를 탁 끼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누구누구 가문의 아들이구나. 탁. 그래 놓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내 동생은 그러니까 형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았으며 누가 잃었다가 내가 잃었다가 내가 잃었다가 누구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잘못해,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예요? 자전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망간 죄까지도 누가 떠안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떠안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성경은 어떤 얘기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이렇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망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인간이 누구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하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떠나버렸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자.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또 이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평화, 화평, 화목, 화평,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남자가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어떻게? 불화하게 하려 왔다. 그렇죠? 왜 예수님 이런 말을 해?
진짜는 예수님이 뭐 하러 오신 겁니까? 네? 평화를 주시러 왔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느니,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주러 왔어. 평화 없는 이 세상에. 맨날 다툼뿐이고 싸움밖에 없는 이 평화, 이 조건적 사랑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러 온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아, 돈 많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평화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그런 식의 평안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서, 야, 이제 돈이 좀 벌렸구나.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예수님이 준 평안은 어떤 거예요? 돈 없어도 평안해. 그런 평안.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는 별로, 암에 걸려도, 네. 수술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하고, 또 재발하고, 또 하고, 또 재발. 왜 자꾸 그렇게 재발해도 또 치료하고 그래요? 두려워서, 평화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안 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해. 예. 네. 그리고 뉴 스타트에 다 오니까. 이때까지 그 지난 몇 년? 3, 4년? 5년? 예. 네. 5년 동안 항상 두렵고 했던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졌다. 그 이상한 두려움이야. 아, 이상한 평화야.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참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평화. 네. 네. 어떻게 약 다시? 약 없습니다. 예? 약 없습니다. 약 없어도 괜찮아요? 네. 와, 네. 박수. 네.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지난 몇 년을 그때 이제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 좀 아플 것 같아서 그런데 괜찮으시대네. 그렇죠. 야 참. 그러니까 세상에 약으로 안 되던 것이 뭐로 돼? 생명으로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탁 들으면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치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 아니 비선대까지도 전속력으로 사실 굉장히 빠르게 걸었는데 그렇게 다 따라 붙이고 말이에요. 참. 예. 네. 참, 좋아요. 자, 너희는, 자,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경우에는 집안이 난리가 날 수가 있어. 네. 어떤 분이 나는 이제 병원 치료 안 받겠다. 나는 뉴스타트만 하겠다. 그러면 난리 날 수도 있어. 그렇죠. 무슨 소리냐? 그러다 뒤로 하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제 뭐 진짜 이제 죽을 것 같고 막 화피 평화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예수님이 만드는 예수님이 책임져야 될 그런 그런 그 싸움은 아닙니다. 그렇죠? 불화가 아니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가 책임지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죽였다. 그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죽이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뭐예요? 시험한다. 자꾸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만 악으로부터 구원하시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 말을 제가 처음 배울 때 기암을 했습니다. 왜?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에 들기 싫거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라? 저는 좀 빼주세요 하고 기도. 오! 그러면 그거 뭐 달라는 얘기요? 해달라는 얘기야.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인간을 다 시험하는데 나는 좀 빼주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런 식. 알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시험해? 우리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는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미혹되어서 뭐예요? 욕심과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주는 시험에 걸려서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는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실제로 시험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은 누가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해? 욕심을 이용해서 사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악은 사단이에요. 그렇죠? 나를 지금 죄에 빠져서 시험받게 하려고 하는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시어 나를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거지.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지. 그게 왜? 하나님이 저기 선유는 시험하고 얘들은 시험하고 하나님 저는 좀 빼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제서야 말씀이 아, 이게 그 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했다. 이거는 좀 여러분에게는 조금 버겁겠어요. 설명을 제가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도망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잘못해서 어떻게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평화를 주러 와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뭐예요? 서로 싸우고 또 내가 예수님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하면 평화롭던 집이 뭐예요? 또 이제 갈등.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뉴스타트를 한다고 이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은 결국 누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단이 뉴스타트를 마음 놓고 못하도록 막 주위 사람들을 괜히 걱정을 하게 해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냐? 그걸 싸면서 이 말썽을 일으키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미혹을 받은 인간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그래서 서로가 불화하게 하고 그것도 결국은 누가 한 걸로? 하나님이 하신 걸로. 그래서 내가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대로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그 놈의 아들이 조폭이 돼버렸어. 그래서 사고를 치고 드디어 경찰이 와서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좀 숨겨줘.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이제 수색을 하러 와서 드디어 아들이 숨어 있는데 잡았어. 엄마가 통곡을 해.
왜 네가 조폭이 돼가지고 이 엄마 속을 이렇게 새기냐? 그래 이놈의 새끼야. 나가 죽어라. 네가 사형을 당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새끼야. 네가 사형을 받으면 엄마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이 어떻게 표현을 하든 그거는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나가서 돼져 죽어라도 사랑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때려 죽이고 싶다 그래도 뭐요? 그건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글자대로 읽고 야 하나님도 날 죽이려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래 놨어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니까.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뭐예요? 이론적, 이성적으로만 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냉정하게 이론적으로 기록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성적인 분만은 아니야. 사랑은 뭐요? 감성이라. 그렇죠. 감성이에요. 사랑. 예. 사랑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이 애미를 그렇게 고생만 시키고, 네 같은 놈은 나가서 죽어도 나는 괜찮다. 이게 다 무슨적 표현이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감성적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선글라스를 바다에 빠뜨리고서는 어쩔 줄 모르는 울부짖는 4살짜리 딸, 아빠가 잘못했다고 막 아빠를 그 주먹으로 두 주먹으로 가슴팍을 때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떤 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그 주먹으로 아빠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딸이에요? 어떤 딸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네. 비슷한. 예. 네. 아빠는 나를 어떻게? 어쨌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딸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빠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고 아빠를 때려도 우리 아빠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비싼 선글라스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그렇게 아빠를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누가 잘못한 거 알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빠뜨려 놓고 아빠 아빠 혼내줄까 봐 아빠 어떡하지 아빠 이거
그러네요. 그리고 아빠가 혼내줄까봐 뭐요? 막 두려움에 떠는. 그런 딸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감성적 표현을, 즉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은, 그렇죠? 이성적으로 하면, 근데 예, 아빠가 잘못한 거야 하고 때릴 때, 아니 이것 봐라,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아빠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 네가 고개를 확 돌리니까 안경이 떨어졌다나 하고 이성적으로 따지는 아버지는 그 딸을 온전히 사랑하는 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자들이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슬픈 게 그 점이야. 아시겠죠? 왜? 자기는 감성적으로 퍼부었는데 남편은, 남편이 그걸 뭐요? 이성적으로 가지고 따지면서 나올 때, 아이고, 이 꼴통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뭐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남자들은, 남자들이 감성적이면, 그 친구들, 주위 사람들로부터 뭐 같다 그래. 여자 같다 그래서 그 절대 그렇게 감성적으로 안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가능하면 냉철하고 더 확실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잃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성적인 표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어. 그럼 이 아버지가 이놈은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그게 이성적인 표현이지.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이 아들이 사랑을 느끼겠어, 못 느끼겠어? 못 느끼죠. 왜? 사실대로만 말하니까. 그러나 그거를 아버지 책임이다.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다.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아들이 뭐요? 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몰랐구나. 드디어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 보고 자꾸 따뜻한 말, 말 한마디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성적으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좀 감성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참 잘하죠. 네. 기똥차게 하죠. 근데 그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저야. 저는 이런 말을 지금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도 속으로 부끄러워 죽겠어. 아주 이런 게 알아도 안 되는 거. 이게 어떤 놈들이 제일 안 되게, 이거. 경상도 제일 안 돼요. 예. 왜냐면, 경상도 남자들은 여자에게 무뚝뚝하고 튕기고, 이렇게,
이럴수록 남자답다고 생각해. 예.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별로, 별로 실수도 한 거 없어. 그래도, 자, 너 남자답지? 제일 감성적으로 표현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일까? 예? 전라도 사람들 같아. 예.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 사람이 뭐 좀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지만 전라도 사람은 못 따라하는 것 같아. 왜냐면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인 대화가 발달해 있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남자야?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보 그렇지? 얼마나 얼마나 감성적으로 부드러워. 그런데 우리 경상도 남자들 그 소름이 끼쳐서 닭살도 못한다고. 네. 아시겠죠? 그러니 경상도 여자들이 참 이 터프한 거야. 아시겠죠? 우리 남자들이 막 아무렇게나 막. 이리 차고 저리 차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 너는 네고 나는 내다. 다 이제 이렇게 병상자들.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상도 남자가 여자. 그래서 제가 그 눈 깜빡이는 시간도 아깝다는 건 제가 정말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뭐, 그만 하는데 닭살이 얼마나 돋는지,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표현, 사울이 지가 자살을 해도, 하나님이 죽였다. 아, 라는 그런 표현. 여러분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이 실제로 죽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참 무시무시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게 아니야. 그런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의 무선적 표현, 감성적 표현이라고 저는 불러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런 논문을 하나 써야 되지 않나 싶어. 그런 표현이 너무 많아. 이 감성적 표현을 모르면 하나님을 딱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표현한 것을 마치 하나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성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를 하면 정말 다 조건적이 돼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은 하나님의 감성적 표현에 대하여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성경을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래 하나 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기에 정말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감성적으로 표현하신다는 것.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우리의 잘못, 사단이 한 악한 행위 이런 것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다 떠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정말 부어주셔서 이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리고 감동받아서 정말 그 생명을 받아 우리의 꺼져버리고 꺼져버린 유전자들이 다시 다 켜지고 변질되고 망가졌던 유전자들이 다시 새롭게 복구가 되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재창조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그 놀라운 하늘의 치유, 사랑의 치유, 생명의 치유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